근데 이건 뭐야? 이거 내가 알기로는 여자 거 전자담배인데? 아, 말해줘 뭔데? 가져가라고 그때 밥 먹는 거. 아, 우리 집에서 나왔던 거야? 네. 어떻게 나한테 폭탄 던지네? 내 색. 치워가자. 어, 예. 뭐 빨리 치워 가게. 어, 예. 야, 바로 출발하자 얘들아. 매니저 집 기습 사건. 근데 뭐 그 방송 떠나서 한번 가보고 싶긴 했었어, 축구집을. 왜냐면은 뭐 워낙 간지도 오래됐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새끼 잘 살고 있나 약간 이런 거. 그러면서 뭐 강빈이 집도 한번 구경 한번 해보고. 집주인도 생각해줘야지. 집주인이 난데? 개소리야. 집주인이 난데. 이렇게 하고 있어. 얘들아, 다들 나갈 준비하자. 강빈이는 어우 씩씩해. 형은 뭐 생각 없어 약간 이런 마인드. 축구야, 표정이 안 좋아. 아닌데. 어? 축구야. 예? 아, 혹시 몰라서 내가 말해준 건데 이거 있잖아, 우리 엄마 거야. 어? 엄마 주려고 내가 샀거든? 버리면 있잖아, 이번에도 버리잖아. 아, 예. 어? 이번에도 버리면은 너도 같이 버린다. 아, 예, 알겠어. 알았지? 어, 일부러 나 여기다 올려놨다, 축구야. 예, 예. 알았지? 예. 엄마한테 미움 이유를? 엄마가 갑자기 그러더라고. 어머, 원영이 쟤는 왜 이렇게 귀여워? 이러면서. 어? 이게 뭐지? 미움 이유 사달라는 건가? 돌려말한 건가? 그래가지고 하나 샀어요. 형, 아, 타단장님 약간 방문이. 아니야. 아니야, 죽구야. 아, 내가 그동안 갔어야 했는데 못 간 게 좀 그렇다, 얘들아. 아시죠, 형님들? 그 사장님이나 이런 거 방문하시면 이제 열심히 좀 막 우리 청소도 하고 군생활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형님들. 예. 저 찍어, 까불지 말고. 강빈이 집. 너부터 가야지. 계급대로 가야지. 아, 강빈 집부터 갈까, 얘들아? 아, 그래, 강빈 집부터 가자. 강빈 집 처음이니까. 가보자고. 강빈이가 26? 예, 맞습니다. 26, 축구 27, 20대. 청춘남들의 이게 진짜 나 혼자 산다죠, 여러분들. 강빈이가 혼자 산 지가 완전 처음이지? 네, 이제 2개월 차. 얘가 진짜 리얼 완전 자취 초년생인 게 26년간 부모님이랑 살다가 이번에 진짜 혼자 사는 거거든. 야, 혼자 살면은 장단점이 뭐야, 강빈아? 일단은 제 공간. 아무도 이제 방해할 수가 없는 그런 게 참 좋은 거 같고. 힘들 텐데, 근데 처음 혼자 살면은. 예. 맞지? 빨래도 네가 해야 되고 밥도 네가 차려 먹어야 되고 밥 먹는 게 약간 일인 것 같은. 맞지? 엄마랑 가서 엄마가 알아서 막 주고 했는데. 근데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남자는 혼자 살아야 돼. 맞습니다, 형님. 맞습니다. 목숨이 굳이. 아, 축구는 왜 맞다고 생각해? 일단 자립심이 강해지고. 오, 그렇지. 또 자기만의 그 공간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뭔가 좀 더 뿌듯한 느낌을 잡는. 왜? 채팅창에 모텔 안 거든 이런 거 아니고 자기만의 시간을. 아, 근데 뭐 여자 집에 들이는 거는 뭐 얘네들도 20대 성인들인데. 자유죠, 여러분들. 근데 강빈은 이제 한 두 달밖에 안 됐으니까 그럴 일이 없을 것 같고. 맞습니다. 맞지? 예. 빈지는 이제 두 달 됐어. 이제 적응하기 막 시작했는데 여자를 뭐 요 새끼가 문제죠. 아유, 저건 아니야. 헌팅 포차 매니아 요 새끼. 아, 예? 아니, 저는 전혀 막 그런 거는 없고.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는 뭐, 아, 내일 헌팅 포차 가겠습니다. 이걸로 들린다. 아, 알지? 나는 만약에 니들 여자친구 생기잖아, 막 같이 밥도 먹고 막 진짜 할 수 있어. 그리고 막 난 니들 여자친구가 더 잘해주지. 얼마나 좋냐, 보기가. 맞지? 난 어디서 만나냐고? 난 뭐 역캠 뒤에서 만나지, 얘들아. 하는구라고 일반인 만나지, 얘들아. 나는 딱 그 있어요, 여러분들. 절대 폭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폭로가 제일 중요하고요, 여러분. 알죠? 이럴 게 많습니다, 저는. 반갑습니다. 아니, 강빈아. 예. 여기 사는 거 맞아? 사실 제가 쓰는 공간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아니, 뭐 화장대 아무것도 없는데? 아, 이거 기본. 아, 옵션이야? 아예 안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안 쓰고 있고. 어. 이거는 제가 이제 작업하려고 가졌던 건데 기본 옵션 책상이 작아서 반대로만 작업하고 있고. 아니, 뭐가 아무것도 없다? 예, 아무것도 안 씁니다. 아니, 일하고 잠만 자는. 아, 또 마음 아프네. 아, 진짜 일하고 잠만 자나 봐, 얘들아. 아, 그리고 이것도 비하인드가 있는 게, 여러분들, 이 집도 강빈이가 알아서 구한 거야, 형들. 얘가 기특한 게 800대1의 면접률을 뚫고 내가 학교 통보를 보냈어. 강빈아, 너 이제 언제까지 오면 되고 언제부터 하면 된다. 그 사이에 얘가 아예 구해버린 거야, 여기를. 지 혼자 얼마나 기특합니까, 여러분. 그걸 보고, 아, 내 사람 잘 뽑았다. 얘는 800대1을 뚫을 능력이 있는 놈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너무 뭐가 없는 거 아니야? 진짜? 야, 냉장고도 좀 치워줘야겠다. 이거 너무 마음 아프네. 못 맞춰. 이렇게 물,
콜라 이것도 그 집에서 본가에서 어머니가 챙겨줬나 보다 맞지? 2개월 전에 가져왔던 김치들. 아, 너 밥을 아예 안 먹니? 밥 여기 햇반 있습니다. 아, 햇반 3개. 뭐가 진짜 없네. 화장실 뽑기 카드라고요. 화장실 문이 안 열려. 이걸로 쓰는 거야 그냥? 네, 그것만 제가 가지고 수건이랑. 근데 형들 이게 남자 자체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진짜로 딱 내가 그래서 내가 26살 처음 살았는데 나도 뭐 이렇게 살았지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야 재활용도 이렇게 네가 한 거야? 플라스틱 거의 있어가지고 남자 혼자 살 때 이렇게 하기 힘들거든요 여러분들. 진짜로. 아 너 그럼 밥은 어떻게 먹냐 집에서? 보통 햇반이랑 그냥 김이나 김치 해서 먹고. 반찬이? 아니 반찬이 없어. 아니 햇반도 3개가 끝이야. 아 잠깐만 유빈아. 예? 잠깐만 너 소금이랑 먹는 거 아니지? 아니 그 이거 형 저 형 운다 진짜로. 아, 아니지? 새 겁니다. 아니 아 그래? 예. 아니지? 예. 아, 소금에 뭐 아닐 거야. 아 얘들아 아무리 소금에 밥은 아니겠지. 야 편의점 좀 털러 가자. 소금에 우리가 담아주자. 어 예 알겠습니다. 어. 아니, 신병 들어오면 막 딱딱하고 사주는 거 그런 느낌. 어 비유 좋았다. 예, 예. 신병 들어오면 살짝 빠져 사주고 막 이거 사잖아. 예, 막 그런 느낌으로다가 야 과일 먹어야 돼. 혼자 사는 남자들이 과일을 못 챙겨 먹어. 진짜로. 야 계란 알지? 아, 계란 무조건 필요해. 큰라 해먹기 어렵고. 야 이런 냉동식품도 좀 필요하지 않냐? 무조건. 아 그래 네가 골라봐. 야 너 집에 라면도 없던데? 컵라면 몇 개 있으면 좋지 않아? 집에 있으면 먹잖아. 근본으로 이거 두 개 햇반도 없더라. 그래 이 정도. 다음 바구니 갖고. 3분 세트요? 아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자취를 해봐서 알아 얘들아. 자취남들의 필수템이 뭔지 아세요? 이거 하나면은 3일을 먹어. 또 참치가 질릴 때 고추 참치. 또 이게 질릴 때 야채 참치. 또 질릴 때 햄도 하나 챙겨. 구워 먹고 하면 좋으니까. 또 뭐 필요하냐? 그 음료수도 콜라 뭐 기분 바빠시고 먹고. 근데 콜라는 몸에 안 좋아. 콜라 먹지 말고 제로 콜라 먹어. 야 시리얼 같은 거 안 먹어? 어 먹습니다. 그치 시리얼 같은 거 있으면은 입맛 없을 때 괜찮거든요. 우유도 사야지 흰을. 공기는 제일 긴 거. 약간 진짜 그 느낌 나네. 이등병 들어오면은 PX 할 거 가지고 싹 사주거든요 여러분들. 예. 야 너 카레 좋아해? 아 예. 어 그래 그래 저 사놓으면 먹는다니까 카레. 한분 카레 맞죠? 짜장은? 다 좋아합니다. 아 그래 짜장도 하나 먹어라. 됐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처에 이사 왔습니다 사장님. 아 그래요? 예, 예. 앞으로 자주 볼거 같은데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아 비상약. 야 너 비상약 있어? 연고밖에 없어. 이런 거 집에 냅두면 좋아. 어? 쓸 일 없어. 아 그래? 예. 혹시 모르니까 비상용으로 임마. 비상용으로 집에 냅두면 몰라. 형이 임마 어? 인생 선배로서 어떻게 될지 몰라. 제일 얇은 거야 임마. 아, 아 근데 뭐 은근히 많이 나왔다. 뭐 별거 안 산 거 같은데. 마지막에 그래 좀 나가긴 한데. 아 그래? 어떻게 알아? 이 녀석 어떻게 알지? 교육 지한테 들어갔어. 아 그래? 아 이런 거 원래 축구가 계산하기 있어야 되는데 알죠 여러분들. 원래 상병이 계산시키는 거거든. 축구치과 갖고 왔어? 한 단계 위니까 이쁜 마음으로 너가 사야지. 표정이 왜 그래? 아, 어, 좋아. 농담이야. 아, 네 카드 쓰겠냐 내가? 네 속마음. 아, 씨, 이거 이번 주 험포갈 돈인데 이런 거 아니야? 아니야? 집에 사놓으면은 그래도 먹어요 여러분들. 마음 편하다니까 진짜로. 어, 난 처음에 여기 딱 들어왔어. 어떤 느낌인 줄 알아? 엔터 역캠 집인 줄 알았어. 엔터 역캠들 집이 딱 이래. 아무것도 없어요. 딱 그 컴퓨터만 있거든. 방송만 하고 퇴근해야 되니까. 어 잠깐만 그 소중한 거 어디 갔어? 아 그 내놨어. 어? 어 그래 좋아. 남자는 진짜 몰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혹시 모르니까 형이 여기 놔놓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잘 봤다 강빈아. 아 감사합니다 형님. 갑시다. 집에 가자. 응? 네? 우리 집으로. 네, 그치. 쭈꾸씨 집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진짜 오랜만에 온다, 얘들아. 담배는 펴. 예. 너 곧 죽을 거니까. 어우, 이 분 냄새 뭐야. 어우, 여자 냄새. 진짜, 야, 강빈아, 여자 냄새 난이 안 나냐? 아, 납니다. 우와, 여자 냄새. 야, 여자 냄새야. 이거 방금 나갔네, 여자. 야, 이 분 냄새 뭐야? 아니 전혀 안 씻어. 뭔 냄새야 이거 해명해봐. 이 냄새 뭐야. 야 강빈아 형이 거짓말하는 거야 지금? 아 아닙니다. 여자 냄새 나지? 네 이건 남자 냄새라고 할 수가 없어. 여자 냄새야. 아니 전혀 아닙니다 형님. 네 어? 아 잠깐 아 잠깐만 쭈꾸야 뭐야? 아 제가 산 겁니다. 어? 제가 산 겁니다. 제가 머리 길 때 스타일트로 피려고 뭐 사용해봐 좀. 아 예. 내가 고등이 형 한 번도 못 봤는데 되게 구라? 귀신을 속여라 귀신을 쭈꾸야. 어? 형을 속이려고 하니. 어? 잠깐 이거 여자 거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아, 그거. 알았어, 알았어. 아, 일단 할 거야. 아, 드디어 축구를. 축구의 실체를 밝힌다. 어, 해봐, 해봐. 너 솔직하게 말할래? 사용하다가 얼굴 딜래? 아, 저거 정말인다. 이거 니꺼야, 네 진짜로? 제 쿠팡에서 진짜 사온다. 이거 위치. 해봐.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저 맞아요, 여러분들. 나도 살짝 고데기를 잘 몰라요. 그래, 일단 알았어. 뭐, 여자가 놓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지? 아, 절대 아닌데. 야, 축구야. 우리 손님 왔는데 뭐 할 거 좀 줘. 어? 물 없어? 물이 왜 없어? 아니 이거 어떻게 먹으라고 그걸. 알았어, 너나 하나. 공기 깨끗하지 않습니까? 이거 향수 냄새인데? 집안에 들어오면 냄새가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그치 그치. 아 근데 소중해서 들어왔을 때 냄새 되게 좋았어. 그래서 어. 공기청정기를 하니까 와 냄새가 너무 나더라고요. 공기청정기로 냄새가 안 나는데 이렇게? 공기청정기 냄새 안 나는 거지. 그거 맞지? 왜 그래? 아 알겠어. 네. 뭐 그렇다는데 뭐. 누구야? 이건 뭐야? 아 이거 제가 이제 클럽이나 뭐 홍보가 다녔을 때 이제 어. 쓰면서 이제 아 진짜로? 아 그런 게 있어? 네, 이게, 뭔데 이게? 아 봐봐 이게... 아 진짜 그걸 아, 들고 다닌다고? 부락하지 마 진짜야? 어 뭐야 오! 오! 뭐 좋은데? 아 이건 브이로다가 한번 쓸 때마다 오 좋네 다릅니다. 아야 너 존나 멋있어 보여 지금. 네, 어? 이게 나오는. 어, 네. 어. 야, 빅뱅 저리 가라네. 약간 어, 야 이거 괜찮다. 야, 이거. 어, 무조건 아이템. 어, 좋아, 좋았어. 바로 구찌 바로 나오네. 어, 구찌. 어, 레츠고 구찌. 어, 그렇지. 나오고, 오, 네. 오, 좋아. 오, 이어, 이어. 오, 들어가고. 오, 다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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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어, 어, 이어. 들어가고. 나이스, 좋았어. 아 왜 이렇게 뭐 안절부절 못해? 아 구경 좀 할게. 야 아, 왜 그래? 오 뭐 깜짝이야? 뭐야? 야 정리 이 뭐야? 미친냐? 와 나 진짜 깜짝 놀랐네. 너 진짜 죽을래? 냉동실 아니에요? 잘 신경을 못 써가지고. 청소해. 뭐야 이게? 항상 청결하게 살라고 했지 형이. 야 뭐가 이렇게 많아? 야 얘는 부자야. 빵하네. 혼자 먹는 물량 절대 아니다. 분명 여자 있는 거다. 아니. 이건 나 이거 내가 실담 정말 그건 아닌 것 같아. 축구 근데 이건 뭐야? 이거 내가 알기로는 여자 거 전자담배인데? 아 말해줘 뭔데? 어 가져가라고 그때 받은 거. 아 우리 집에서 나왔던 거야? 네. 어떻게 나한테 붙은 건지네. 뭐라고? 2년 전에 형님 집에서 나온 건데. 근데 그거 왜 아직도 갖고 있어? 형님이 주신 걸 막 그렇게 막 버리거나 막 하진 않아. 아니, 버려. 이거 누구 거냐면요 여러분들. 아니 내가 보니까 기억나는데 역햄 거야 이거. 왜냐면은 내가 이거를 기억나는 게 술 먹방을 했어 어떤 여자랑 같이. 맞아요. 2대2로 술 먹방을 했는데 걔가 놓고 가가지고 야 이것도 왜 갖고 있어 전자담배? 이거 형님 저한테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예 그냥 들고 있는 겁니다. 버려 안 쓰잖아. 아니 이 새끼 뭐 내가 준 거 뭐 다 유물인가 봐. 아니 누구야 버려. 다음에 올 때는 정리를 좀 깔끔하게 해놔. 그래도 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뭐 엄청나게 막 그러진 않은데 뭐 남자 집이 이렇긴 해요. 이건 뭐야? 언제든 뭐 도망가려고 뭐 준비하는 건가? 아 아닙니다. 캐리어가 거실 바닥에 있는 거 처음 봤는데 이제 언제든 도피하려고 맞지? 아 아니야? 어? 아 강빈이. 조카 누구랑 먹었어? 아 이건 아, 집에 양주가 있네? 아 친구랑 같이 했습니다. 아 그래? 네 그래 그럴 수 있지. 야 얼마 없네 이거 왜 갖고 있는 거야? 버려. 알겠습니다. 쓸데없는 거 버리는 거를 좀 시켜야겠다. 쓸데없는 게 존나 많아 집에 내가 봤을 때. 그거 빼고 문제 없네. 귀엽다 공기청정기 산 거 봐. 집은 일단 공기가 좋아야 될 것 같아. 귀엽네 귀여워. 축구 형 부탁은 딱 하나야. 여기 나올 때 보증금 깎이지 말자. 열심히 해가지고 벌어서 금자탑을 쌓겠습니다. 말은 존나게 잘하네. 가자. 아우 좋네. 야 가끔씩 이렇게 매니저 집 한 번씩 이렇게 순회 구경 돌아야겠다. 무슨 여자 다시 들어가라고 또. 여자 없습니다. 아니 근데 맡아보니까 저 향수는 더 나긴 하더라고. 그렇지. 누굴 겁니까?